여러분 반갑습니다. K1입니다. 오늘은 또 키친 백스플러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타일은 3x6 일반 레귤러 타일은 아닙니다. 자,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웨이브가 됐어요. 자, 같은 위로 웨이브가 진 타일. 자, 이렇게 브릭으로 붙일 겁니다. 자,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붙이고, 이펜 위쪽에 캐빈에 만나는 부분까지 끊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면을 붙일 거고, 그리고 이면 붙이고. 조금 작업이 조금 뭐,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. 그리고 저 위에 팬이 주위에 원래 이걸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붙이면 좋은데 타일을 먼저 붙이라고 하니 모르겠습니다. 그게 맞는 건지. 자, 이렇게 바깥쪽에서 거슬러 올 거고. 아마 이 집의 집주인이 스쿨포스 비즈니스 하는 분인가? 느낌이 그런 분위기가 나죠? 아마 이집 야드인 것 같은데. 자, 이게 지금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원래 스테인리스는 이 스크래치 때문에 이렇게 테이핑이 돼 있어요. 네, 이거 붙여놓은 상태에서 타일을 붙이게 되면은 이거 뜯을 때 청소하는 친구들이 좀 애먹어요. 그래서 저는 타일을 붙이기 전에 이걸 타일을 이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뜯어놓습니다. 그러면은 아무래도 청소하는 사람이 조금 괜찮겠죠? 뭐, 이 정도 남 배려할 줄을 아는 K1입니다. 자, 저는 키친 백스플래시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 방식이 있습니다. 일반 보편적인 타일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, 3x6 같은 타일은 이 쿡탑에서 딱 센터를 잡아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이분 나게 하는 게좀 훨씬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중앙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겠습니다.
오늘의 키친 백스플러시가 끝났습니다. 타일은 3x6. 이것 때문에 작업하기 영 힘들어요. 다 각도 이상한 각도로 오려야 되고, 또 맨 위쪽에 출임 때문에 출임 모양대로 또 타일을 오려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또 이쪽에 아일랜드 탑이 멋집니다. 또 싱크대도 아일랜드 탑에 붙어 있고, 디시와시 냉장고. 이게 지금 오븐하고 전자레인지일 거예요. 가스, 이런 스타일은 가스로 하는 거죠. 가스. 여기 바람이 나와서 나가서 여기 구멍을 어디 뚫어야 될 텐데, 그것까지 내가 고민할 게 아니고. 마이크로웨이브가 이거 여기 있네. 자, 5분인가 봅니다. 그냥 5분, 위아래 5분이 두 개라는 건가? 자, 보통 이런 데를 선룸이라고 하죠. 천장을 보시게 되면은 천장에 좀 각도를, 여러 각도를 줘가지고 좀 멋있게 해놨어요. 자, 데크. 자, 온 김에 마스터 베스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는 제가 타일을 붙인 게 아니고 우리 동료분께서 붙였는데, 자, 이렇게 욕조가 있고, 자, 시트가 양쪽으로 있는 타일입니다. 타일은 12x24 3분의 1 패턴으로 붙였고, 빅 샤워죠. 자, 여기 토일렛이 있고, 앞쪽에 싱크대가 이쪽에, 이쪽에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K1이었습니다.